변이 뭐냐, 이게 지금 탁경이다. 이 얘기거든. 변이 뭐냐, 탁경이다. 이거 설명 묻고요. 그 설명 묻고가지고 이제 고의적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은 위에 거 부분 발치하고 누락 하잖아. 이걸 밑에 거를. 왜? 시박 서로 치는 거다. 근데 졸교를 재물보에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졸교 지류 역탁경. 여기 뭐 어조사인데 이건 역시 이것 또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탁경이고 저것도 탁경이다. 이런 뜻이요. 그 서로 치는 거인데 이건 씨름의 일종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탁경이다. 이래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딱 잘라 먹어. 이거 절대 배포 안 합니다. 배포하는 거 봤어? 시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것만 딱, 부분 발췌해서, 정보 배포하잖아. 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왜곡이랑은,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보 짧게 할 수밖에 없어. 이래 돼 있는 상태니까. 택견 1차 사료 보면은, 보세요. 이게 저 1808, 그러니까 재물보는 아니야. 그거는 짧게 시키는 거고, 수박 연계해가지고, 이제, 위로, 시기로 소급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막 송기술 하고, 그 다음에 신한석 쪽은 삼수다 해가지고, 그거 저 유사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게 택견에다 주장하려면 재물보를 짜깁게 안 하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거를 못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박 이거를 뺀다니까? 누락을 시킨다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뺀다니까 정보를. 그런 짓거리들 한다니까. 그럼 이 사이가 그러면 몇몇 사람만 사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럼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자꾸 배포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주입시키고 그거 하는 것은 이게 어른들이 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재물보,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1728년도, 저기, 청구영은 그것도 보통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배제됩니다. 유사용어일 수 있어요. 이게 저 한불자제인데, 1880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택견 문헌은 뭐가 있어요? 그건 코리안 게임스. 그 다음에 뭡니까? 1920년대 해동직지. 그 세 개밖에 없어요. 뭐, 택견, 문헌 근거가 많다는데, 세 개밖에 없어. 한불자전, 그 다음에 코리안 게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저 해동죽지,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 최남성도 그 택견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원문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저 박사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최남성이 그 씨름하고, 그러니까 단오날 씨름하고 택견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대. 근데 저는 그 원문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고 최남선이 그러면 단오날 씨름하고 택견을 했다. 그래서 이 앞에 영상에도 제가 찍었지만 이 최남선은 수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기록을 했고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박하고 택견을 구분했다고 최남선도. 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무슨 택견 관련해서 그림이 많다, 회화 그림이 많다, 뭐가 있는데? 데케도, 신용복이 그린 것을 알려줬는데, 이 데케도에 그럼 씨름, 위에는 씨름하는, 그거는 형태는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어. 그게 택견인가? 그게 택견이라고 써 있나,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대캐도 이게 실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택견도 주장하는 것이지. 그 택견이라는 그 근거 자체 없어요.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냥 주장하는 게 대캐도 이거, 택견 그림이라고. 그 다음 뭐가 있는데? 1900년도 우리 뭡니까? 조선사회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 둘이가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애들 둘이가 이게 한 놈은 이래가지고 있고. 또한 놈이 이래가 있잖아. 두 놈이 이래가지고 다리 이제 다리 앞쪽 다리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 이게 택견인가? 조선시대 그 사회 찍어 저저그 사진 거기에 택견 해가 이명 이게 이 명기가 돼 있나? 택견이 아니야. 택견이 아니라고 택견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지 몰라 이거. 그, 우리가 저, 씨름 있지 않습니까? 씨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지를 자꾸 치잖아, 그죠? 어?
예전에는 뭡니까? 이거 한 손에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띠 해가지고 한번 틀어가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띠를 잡는 게 아니고 상대 이제 허리춤을 잡았거든. 그냥 옷 허리춤. 그래 잡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삿바가 이제 고안이 된 거는 이게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저기 저 엉덩이로 밀은 엉덩이 씨름이라고도 있고 발 씨름도 있고, 이게 이제 씨름도 이렇게 이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릴 때 그거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서가지고 이 정갱이를 미는 거예요. 정갱이를 이렇게 딱 정갱이를 마주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 몸을 이동해가 상대 정갱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 정갱이가. 그러면은 상대방도 내 정갱이를 미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통증이 생기니까, 하고, 이렇게 발 떼는, 애가 이제 지는 거거든. 그걸 저는 어릴 때 했어요. 누가 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하는 퇴계다. 그거 일방적 주장이 근거 없어. 정갱이 마주대고, 그러면 정갱이 이 누르는 이제 이게 씨름 유사한 거. 힘을 쓰니까 씨름 유사하다.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퇴계 그림이 어딨냐? 지금, 대캐도까지 가지 말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만 자꾸 하고 사람들한테 반복해서 그 정보를, 그, 저, 저, 이제 주, 주입을 시키는 거요. 그래서 1차 사료 환불자전 1880년, 코리안게임스 1895년, 해동주지 1920년대 초죠. 그 다음에 최남성의 일제강점기 때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200년을 못 넘어가. 재물보는 그런 보통 명사라 했죠. 그 시박, 씨름은 일종인데, 이건 역시 탁기다. 그거를 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누락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 왜? 그걸 넣어버리면 보통 명사인데. 그리고 홍길동이나 강감찬이나, 그건 사람이다. 이거 사람,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무술, 무예, 그런 의미밖에 없어. 그래 되면, 보통 명사는. 그러니까 그걸 고유적으로 호도하려면 밑에 시박을 빼야지. 그 시박 빼고, 위에 그만, 이제 배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재물보 빼면은, 택견 1차 사료가, 1800년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못해. 못 내놔. 저도 여기서 한 40년, 뭡니까, 이거, 관계되는데, 이 무예 쪽에서. 그 전부터 치면 50년 넘었습니다만은, 다 제가, 치면은, 제가 이제 꼬라치는 거니까. 그래서 200년은 못 넘어가. 그러니까 저 죽자 사자 재물보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가라테, 그 다음에 저 주저스잖아. 주저스 야와라 기술을 막 송득기가 그걸 뭐 택해도 했으니까 그걸 우기는 거예요. 반대되는 근거 내놓으면 되는데, 근거 내놓지도 않고 나한테 이놈저놈 하고, 내가 지 친구도 아닌데, 어느 새끼인지. 응? 싸가지 없이 말이야. 그래서 자, 제가 어느 순화 하겠습니다. 자, 근거를 내놓고 반박하고, 이게 학술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는 근거를 내놓고, 토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차 확인을 하고, 그게 어른으로서 이런 어떤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그 쌍소리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견 1차 사료로 이렇게 확인할 때, 환불자전, 코리안 게임스, 기타, 이거 해가지고 전부 발휘해요. 발차기 하는 거예요. 발차기. 그런데 지금 이게 저 발차기, 우리 전통입니까? 지금, 이게 송득기 이분의 공도 있는데, 이 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를 감추고 숨기면 안 되고, 골마다 터지니까, 이 과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원처럼 가라테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야와라 기술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던 것이면, 그거는 이렇게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가려내고, 송득기 이분이 또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러면 이, 후학들이 잘 살려가지고, 해가는 것이 이게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지, 그래서 택견은 발차기입니다. 1차 사료로 볼 때. 그 다음에 2차 정은이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권태훈,
송덕기 이두 분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택견의 전형. 이 택견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지금 하는 거, 그거는 저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뭔지. 그 택견의 전형은 뭐냐? 1차, 이게 사료입니다, 문헌. 그다음 2차로 이제 어떤 정언 직접 했거나 목격했거나 이런 어떤 정언이겠죠, 그죠? 그러면 사료로 볼 때는 우리가 택견은 이제 발차기 위주였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게 뭐 갈아테 주조서 뭐 야와라 그게 막 들어와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저 고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 제가 제 그러니까 얘기 의견이에요. 의견. 뭐 본인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 저기 저 아이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가지고 이거 뭐 이거 일본식 무도 체계고 이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 현실적인 거 제가 이제 인정해요 이해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안 해야 되는데 지금 더 하다니까 더 심하다니까. 그래서 이 발차기 위주라는 것이 이 문헌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전형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권투식으로 막 한다 이러면 이거 전형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할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자, 실험 있죠. 실험을 하는데 저 실험 선수 발차기 못합니까? 그럼 실험 선수들이 보니까 저기 무에타이에서 막 주먹 치고 팔굽으로 막쳐막 찍고 하니까 이 좋아 보인다 이거요. 그러면 실험이다 하면서 딱 이래 가지고 막막 팔굽으로 이걸로 막저 상대편 그 가슴팍도 치고 무릎으로 끌어내리고 턱도 쳐 올리고 한다 이거요. 그게 우리 전통 실험이냐고. 실험이라는 것도 전형이 있어요. 실험의 전형. 그걸 지켜야지, 그거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발차기 막 하면서 씨름이다. 그건 전 전용에 포함이 안 돼. 택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보는, 누구 중에 택견을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이 전용을 지키는데 기여하세요. 그거를 짝짓기 하고, 전용을 훼손하고, 내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저기 뭐 권투 집어넣고, 뭐, 그 다음에 뭐 MMA 그 흉내내가지고 하고, 그거는 우리 전형, 그러니까, 저 영상 보는 분 중에 택견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택견 전형을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실험에서도 발차기 하고 이러면은 그거 전형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료로 택견은 발차기 위주다. 이게 전형이에요, 이게. 그 전형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이거를 다르게 한다. 이거 전형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 자, 우선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정언을 봅시다. 정언은 저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론 좀 길었던 것 같아서 제가. 권태원하고 송덕기 이두 분을 놓고 이렇게 볼 때, 권태원 이분은, 용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어, 지역, 기술. 자, 용어로는 문안택견이라고 했습니다. 송득기 이분은 문안택견은 얘기는 안 했는데, 용어는 이제 문안문박, 권태훈홍. 그 다음에 송득기용은 저기, 이 문박택견을 아랫대의 택견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위대라고 하는 것은 문안택견을 이렇게 지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안, 그러니까 권태훈이 얘기하는 것은, 행위 주체, 행위 주체가 빠졌네. 행위 주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훈이 얘기했던 것은 그 구한말 때그 피론대에서 그 소총 활량들 그 무인들 무관청이 주로 참여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송득기가 얘기했 누상동 누하동 안타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쪽에 통일로 지나서 영천에서 한 거, 그 얘기는 그 권태훈 이분이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권태훈이 얘기한 이 문안택견, 문박택견 중에서 문안택견은 피론대, 서초원 거기 피론동에 피론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관청이 주로 하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태훈은 위대 아래대 이 용어를 쓴게 채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가 이쪽은 어떤 무관청이고 송득기 이쪽은
거기 저 본인 얘기대로 그 누상동 뭐 누화동 근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 안터바닥 안터바닥이 뭐 하는 곳이다? 그비 오는 날에 뭐 이렇게 뭐 널어놓고 말리는 이런 지역이거든. 그쪽에 무관 아무리 쫄따구라 해도 가지를 않지. 조선 후기까지 이게 저 뭡니까 이게 신분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가 송덕기 쪽은 이제 무관은 아니고 서민청이죠. 여기는 무관이 좀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권태웅 같은 이런 어떤 양반집 자식인데 이걸 좋아하는 게 자꾸 필요한 대로 이제 출입을 했던 거지. 그래서 자 용어. 용어는 문안태견, 문박태견이 있고, 이거를, 송덕기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이 문안이 위대, 문박을 아래대로 이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위 주체가 이게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무관청이고, 그다음 이건 서민청입니다. 송덕기 이분이 필요인데 출입을 못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거는 권태훈 증언이 있어요. 이 무관청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서민이, 그 이제 구한말 때, 1900년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저 1893년이고 12세부터 했다. 이건 말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해도 이게, 1900년 초거든. 무관들이 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거 이제, 이게 이제 신분사회가, 신분사회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막 같이 발차기하고, 이거 할 수.